이어서 오후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분당지점의 박민종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오늘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어떤 종목에 그래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참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 전략, 이 부분이 시장을 누르고 있는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일본, 유럽 역시도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머징 국가 역시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목해야 될 국가는 역시 중국이겠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과감하게 하기보다는 견조한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경제를 지금 리드하고 있는 그런 국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중국 시장 내에서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 입장에서도 역시 변동성이 큰 실적의 변동성이 큰 어떠한 경기 민감주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소비재 관련한 종목들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꼽은 종목은 휴비츠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065510입니다. 인구 고령화 더불어서 노인 복지 수혜 그리고 중국 안광학 시장의 고성장 바탕으로 고공 행진을 이어갔었는데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는 좀 많이 안 좋아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인 반면에 광학 현미경 사업부 인력 증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판관비 증가가 나가게 되었고요. 환율 변동 때문에 해치 차원에서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금융 비용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013년 1분기에 통화 옵션 손실이 10억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2분기부터는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2분기에는 실적 회복 여부가 역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가 도래하게 되고요. 환율의 안정과 더불어서 중국 안건학 시장의 중장기적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실적 호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이 계약이 되면서 역시 안경에 대해서 역시 그 중국 이제 국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안경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마진 구조의 광학 현미경 사업부 역시도 이익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현재 주가 수준이 2만 1,350원 정도 하는데 24,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고요. 올 한 해 역시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오늘 오후장 공략주를 휴비츠로 꼽아봤습니다. 네, 휴비츠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분당지점의 박민종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